오늘도 러시아 전차의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창고에서 전장으로 끌려간 구형 전차는 물론이고 푸틴이 자랑하던 최신의 전차들까지 서방제 무기에 괴멸되며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러 성향의 러시아 관련 뉴스 매체 모스크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최정계 기갑 전력인 T-90M 수백 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소재 빅데이터 분석 전쟁 연구그룹 오릭스는 러시아의 전차 손실 통계는 기록된 것만 수집된 것이며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푸틴이 세계 최고의 전차라 일컬었던 미래의 차세대 탱크 T-90M이 보병 전투차의 화력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보병 전투차량 K-21과 북한 러시아의 탱크 교전 능력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피해 규모는 제공자의 정보와 수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러시아가 발표한 자국군의 피해 규모와 우크라이나의 보도자료 내용이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위치한 저널 사이트 오릭스는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시각적 증거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물질적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BBC, 가디언, 뉴스위크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이 오릭스가 계산한 통계에 근거한 기사를 쓰고 있다 봐도 무방한데요. 최근 오릭스 그룹이 밝힌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규모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가 총 3,235대의 전차를 잃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865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 중 서방 국가에서 제공한 탱크는 단 51대뿐이며 영국의 챌린저 전차는 한 대만 파괴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전차라 자화자찬하던 러시아의 T-90M은 지금까지 육안으로 직접 파괴된 것을 확인했거나 노획된 전차로 기록된 것만 10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얼핏 들으면 100대라는 수량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T-90M이 러시아군에 처음 보급된 것은 2020년이며 당시 초도 물량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21년 연말까지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T-90M은 겨우 65대에 불과했을 정도로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그다지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차입니다. T-14 아르마타와 유의하게 러시아의 3.5세대 전차로 자리 잡은 T-90M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00대 이상 파괴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와 푸틴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푸틴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전차가 겨우 장갑차에게 파괴되었다는 것인데요. 미 육군의 얼굴마담이라 불리는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박살나는 T-90M의 모습은 많은 국내외군 전문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2 브래들리는 25mm 구경의 M24의 부시마스터 기관포를 연발로 사격하여 T-90M을 무력화시킨 후 장갑체 탑재하고 있던 대전차 미사일로 T-90M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전차의 주포도 아닌 장갑차의 기관포에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T-90M이 무력화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기까지 했는데요. 과거 1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초기형 전차도 아니고 21세기 현대전장에서 장갑차의 기관포를 막고 전차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어이없는 교전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맹활약을 펼치자 이를 부러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여론도 생겼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장갑차를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K-21 장갑차도 적의 전차를 충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21은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갑차인데요. K-21이 가장 주목을 받는 강점은 40mm 기관포입니다. 기관포의 구경만 비교해도 M2 브래들리가 운용하는 M24의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형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K-21의 40mm 기관포에는 K-37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날탄이라 부르는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은 대전차 포탄의 한 종류로서 전차 장갑에 대한 철갑탄의 관통력과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날개가 달린 화살 형태의 포탄을 지칭합니다. K-21 장갑차는 동체급의 장갑차보다 더 큰 40mm 구경의 기관포에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조합하여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M2 브래들리와 비교할 경우 시가전에서 콘크리트나 건물을 보다 더 손쉽게 격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21에서 K-37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사용할 경우에 500m 거리에서 17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1km 거리에서 150mm, 1.5km 거리에서 130mm의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부무장으로 탑재한 7.62mm 기관총도 59경 기관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 마찬가지로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탑재한 M2 브래들리보다 부무장 측면에서도 한국의 K-21이 앞서 나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화룡점정은 형웅 대전차 미사일의 탑재인데요. K-21에 장착될 두 발의 형웅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하는 제블린보다 적전차에 대한 장갑 관통력이 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는 K-21의 대전차 전력이 지금보다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로서의 화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M2 브래들리조차도 가볍게 압도하는 수준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3차 양산까지 약 450대 이상을 실전 배치했으며 4차 양산을 통해 120대 규모의 K-21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580대의 K-21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전 배치된 580대의 K-21 장갑차는 북한을 상대로 장갑차 간의 교전에서 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전차의 수량은 각종 경전차와 수륙양용 전차까지 포함하여 약 6,0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K-21의 40mm 기관포로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전차는 천마호와 T-54 등 3,100여 대의 전차들입니다. 무려 북한 전차 보유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의 전차를 K-21이 정면에서 격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이 약 580대의 K-2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의 K-21 장갑차를 가지고 5.3대의 북한 전차를 괴멸시키는 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천마호와 T-54 계열보다 한참 더 뒤떨어지는 1,400여 대의 각종 경전차, 수륙양용 전차 등은 교전 발생 시 교환비를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K-21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한국은 K-1, K-2 전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K-21만으로도 북한군 전차의 75%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전차 전력 중에서 성군호와 천마이 1호급의 전차들은 K-21이 정면에서 기관포로 장갑을 파괴하긴 어렵지만 측면과 후면 장갑은 K-21이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전차들입니다. 해당 전차들은 측면 장갑이 150mm를 넘지 않으며 후면 장갑의 두께도 겨우 50mm에 불과하여 K-21의 교전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성운호는 125mm 주포, 천마이 1호급은 115mm 주포를 탑재하여 K-21 장갑차의 위협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 속도 측면에서 한국의 K-21이 약 10km 이상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가 발포한 초탄이 명중하지 않는다면 K-21이 곧바로 적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데다가 성운호와 천마이 1호급의 전차들은 3세대 전차보다 뒤떨어진 사통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2.5세대 수준의 전차에 장착된 사통장치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 측정과 계산, 조준으로 이어지는 발사 준비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때문에 초탄이 빗나갈 경우 적의 방역에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군이 사용하는 40mm 기관포는 분당 최대 300발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장갑과 주포가 강력한 북한의 일선 전차들도 K-21 장갑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상대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M2 브래들리와 러시아의 T-90M의 교전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형 전차의 장갑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단시간에 수십여 발의 기관포 세례를 아무렇지 않게 막아낼 수는 없는데요. 북한의 일선에 등장하는 전차들은 T-90M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강력한 화력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어 실제 교전이 발생하면 북한 전차는 러시아의 T-90M이 겪은 참상보다 더 비참한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물론 장갑차 본연의 역할은 아군 보병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차 부대와 진격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장갑차가 적의 전차를 상대로 교전에서 우수한 전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군의 전력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술한 북한의 주력 전차 상당수를 K-21이 잡아준다면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과 K-2는 한층 더 빠르게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신속한 북진 전략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40mm 기관포를 앞세운 K-21은 미 육군을 대표하는 M2 브래들리보다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K-21이 새로운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K-21은 타 장갑차 대비 압도적인 화력에 비해 방어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전면에서는 30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으며 측면과 후면에서는 14.5mm 중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장갑차 내부에 탑승한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어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21이 이 정도의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수륙양용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력을 희생했기 때문인데요. 방어력을 위해 장갑을 더 많이 두르게 되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수상도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한국의 작전 환경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K-21의 방어력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수륙 양용 기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K-21은 도화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방어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성능 개량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K-21의 성능 개량 이면에는 차세대 공병 장비인 KM-3 수령의 배치가 있는데요. 한국군의 도화 작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수령이 실전 배치를 시작하면서 K-21은 자체적인 도화 기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작전의 제한 사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K-21은 이제 장갑을 강화하고 방호력을 증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 적의 공격을 더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다면 K-21의 교전 능력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현재 K-21 보병 전투차는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차세대 수출 주력 상품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6일 한국 장갑차 영상입니다. 드디어 한국 방산의 남미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달 현대로템은 페루와 차륜형 장갑차 K808 30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나의 페루가 장갑차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지어달라며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에 대한 페루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방증인데요. 그동안 한국산 보병 장갑차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검증받은 무기 체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한 축을 장갑차가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808 100호에 이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무기 신형 장갑차 소식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갑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유럽 전체와부터도 승산이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인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앞세운 대한민국 육군은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와 자주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실제 지상전에선 아군 보병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해주는 장비, 보병 전투차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장갑차는 전장에서 적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 보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병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전력과 함께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갑차는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K808 장갑차의 첫 수출과 NWAV 장갑차 개발만으로도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장갑차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 국가와의 장갑차 공동 개발을 공표한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예정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장갑차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폴란드는 이전에 K2 흑표 전차의 98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K808의 구매에도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K808 직도입에서 한국과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폴란드는 K808을 기반으로 한국의 현대로템과 함께 신형 NKTO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2028에서 2035년에 원격 무기 제어 시스템과 물류 및 훈련 패키지를 장착한 전투 버전의 NKTO를 1000대 가까이 인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갑차 개발이 완료되고 예정되어 있는 1000대의 물량이 모두 납품된다면 공동 개발에 참여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폴란드와의 공동 개발 이외에도 세계 최강의 장갑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또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신형 차륜형 장갑차는 30톤급의 NWAV입니다. NWAV는 상단부의 기관총이나 전차의 포신, 대공화기 등 무장체계를 여러 전략적 상황에 맞춰 의도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12.7mm 간단한 포탑을 탑재할 수 있는 APC용과 30에서 40mm 강력한 기관 포탑뿐만 아니라 105mm 이상의 저반동포를 탑재한 IFV용으로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장갑차가 12.7mm 중기관총이나 20mm 기관포 정도를 탑재하여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상당한 강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700마력에 달하는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30톤의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의 최고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적 공격으로부터 타이어가 펑크 나더라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양한 지형과 전투 환경에서의 기동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갑차의 방어력 성능은 기동성과 화력보다도 한 단계 더 강력한데요. 방어력이 무려 200m 거리에서 14.5mm 철갑탄을 방어하는 데다가 10kg의 TNT 대전차 지뢰와 급조 폭발물까지 방어할 수 있어 NWAV의 방어력은 나토 기준으로 레벨 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미해군이 운용하는 스트라이커 계열의 ACV를 비롯한 유수의 30톤급 장갑차들과 동급 이상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륙 추진 시 수면 위로 차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기술력을 적용했고 차량의 바퀴 뒤편에는 고성능 프로펠러를 장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수가 장갑차 해치를 닫고 화면만 보고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13대의 카메라를 차체에 둘러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중량관리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장갑차의 중량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수중도화 때문입니다. 장갑차가 수중도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하천 등의 장애물을 손쉽게 극복하고 이는 곧 작전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는데요. 중량이 무거우면 수중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는 중량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NWAV는 시제품과 각종 테스트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은 또다시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장갑차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K808의 페루 수출, 폴란드와의 공동 개발, 신형 NWAV 개발 등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첫 장갑차라는 기대감으로 탄생했던 K200 한국형 보병 전투차는 초기 모델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의 과열 문제로 인해 작전 중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기동성을 앞세워 보병을 전장에 투입해야 하는 장갑차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엔진의 문제는 과열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도에도 제한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K200에 사용된 엔진은 이미 군사 차량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신뢰성을 입증받았던 맨드 248T V8 디젤 엔진이었기 때문에 엔진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엔진 자체의 문제보다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당시 K200의 엔진실은 전면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열을 식혀주는
냉각팬과 라디에이터는 엔진실 상단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공기순환을 제한시키고 열이 엔진 내부에서 빠지지 않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 흐름이 정상적으로 엔진실 상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냉각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장갑차 등을 설계할 때 냉각팬과 라디에이터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냉각장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수정을 통해 이후에 개발되는 장갑차들에게서는 엔진과 열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만든 것인데요. 최근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한 K808 장갑차 역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K200에서 발생했던 엔진과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고려했습니다. 엔진실 흡입구는 차량의 전면 하단부에 위치하여 차체 아래쪽으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구는 엔진실 상단 후면에 배치해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배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최신 냉각 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장시간 작전 중에도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서툴렀던 K200 장갑차 개발 역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덕분에 대한민국 장갑차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덕분에 K808은 엔진과열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엔진과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전투관 시동이 꺼져 장갑차를 적의 손쉬운 사격 표적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냉각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한 기술과 설계 중 하나입니다.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건 작전 시간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험지 주파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K808은 K200보다 증가한 420마력의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K808은 엔진과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K808의 기동성과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에는 K200의 시행착오로 겪은 피와 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K808은 엔진의 장기간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속거리는 600km에 달하게 작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엔진 마력 덕분에 일반 포장도로에서 최대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 야지에서는 시속 25km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50cm 높이의 장애물은 거뜬히 넘을 수 있고 1.5m 폭의 참호도 돌파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이렇듯 기동력과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춘 K808의 성능 덕분에 페루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요.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보다 더 비싼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더 강력한 장갑차의 생산도 준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NWAV는 무려 30톤의 중량을 갖춘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30톤의 중량을 갖춘 장갑차가 시속 100km로 적진을 돌파하는 것은 뛰어난 엔진 성능과 차량 제조 기술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과거에 K200에서 겪었던 엔진과열 문제가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의 장갑차 엔진은 초기 단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갑차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수많은 군 관계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땅한 장갑차 생산을 꿈꾸기 어려웠던 불모지에서 자동차 엔진 기술을 활용해 K808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808의 이번 수출은 한국이 중남미 지역에 차륜형 장갑차를 최초로 수출한 의미 있는 계약인데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페루는 해안과 고원, 열대우림 등 지리적 다양성을 갖춘 나라로 이번 계약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번 수출을 통해 향후 중남미 시장에서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각오인데요. 언제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무운장구를 빌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월 19일 해병대 장갑차 영상입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병력 개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도 마찬가지이고 평시에 우리 영토로 침입한 적 특수부대를 추적 섬멸하는 대간첩 작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 도주한 무장공비 잔당들을 추적했는데요. 결국 1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며 작전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군 피해만 해도 11명에 달하고 경찰과 예비군도 각각 1명씩 희생당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작전만 해도 아군 피해가 적지 않은데 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해안으로 대규모 병력을 전개하는 상륙작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상자의 대부분은 해병대 병력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장비나 기동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해병대라 할 수 있는 육전대는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해 지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해병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의 육전대는 대만에 상륙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 노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우리 해병대를 안전하게 해안까지 수송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장갑차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와 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는 흔히 중국 해병대로 알려져 있지만 해군으로부터 반쯤 독립된 사령부급 야전형 해병부대가 아니라 여단 단위로 움직이는 해군의 경보병 준특수부대에 가깝습니다. 중국 육전대의 규모는 2017년까지는 2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육전대 병력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5만 2천여 명의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미 해병대에 필적할 수준은 못 됩니다. 병력은 물론이고 중국 육전대는 상륙함, 항공기의 숫자에서 미 해병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해병대에 대적할 만한 통합작전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현대적인 전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 육전대가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71형 강습상륙함 전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헬기 항공모함인 075형 강습상륙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4만 톤급인 075형은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강습상륙함입니다.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 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병력과 상륙작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국 육전대와 달리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해병대를 비롯한 상륙작전 전력을 축소하거나 해제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상륙작전 부대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작은 규모의 국지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륙작전 부대는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방 예산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상륙작전 부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도 한국 해병대만큼은 기존의 대규모 상륙작전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과 지역적 특이성 때문인데요.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는 해안선이 길고 지형이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륙작전을 주임으로 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약 2만 9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병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해병대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을 비롯해 상륙 기동 화력 장비 약 450대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편제는 두 개 사단과 두 개 여단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사단은 상륙사단으로 평시에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적 후방 해안에 상륙하는 공세 전력을 맡습니다. 한국해병대는 1949년에 해군에서 선발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의 두 개 대대에서 한 개 연대 정도의 규모로 참전했고 베트남전에도 파병돼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륙작전은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주어 전쟁에서의 기습 요소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요소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은 다양한 군사력을 통합하는 복합작전으로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등 다양한 병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상륙작전 훈련을 수행하는 군대의 능력을 증대시키며 군사 작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상륙작전에는 함정과 상륙함, 헬기, 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역시 상륙장갑차를 들 수 있습니다. 상륙장갑차는 해병대 등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에서 사용되며 해상에서 출발하여 육지에 상륙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역시 상륙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병대의 주력 장갑차는 KAAV인데요.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에 병력 21명입니다. 400마력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길이는 8.1m, 폭은 3.2m, 높이 3.7m의 중량은 21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지상에서는 72km, 해상 13km이고 항속거리는 육상 480km, 해상 7시간입니다.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mm K6 중기관총과 40mm K4 고속유탄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차체와 부가장갑으로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진압 장치와 MBC 방어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AAV의 노후화로 인해 수명 주기가 도래했고 이에 따라 상륙작전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증가한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상륙 돌격 장갑차가 바로 KAAV2입니다. KAAV2는 신형 국산 엔진을 통해 수상 속도를 기존 시속 13.2km에서 20km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화력과 방어력도 개선시킬 예정인데요. 40mm CTA4와 탈착식 증가 장갑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KAAV2는 기존의 금속 궤도 대신 복합 고무 궤도를 적용합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의 금속 궤도보다 진동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파도막이를 채택하여 높은 파도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KAAV2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멀미 저감 헬스케어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 기술은 진동이 큰 장갑차의 특성상 발생하는 멀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자세, 심박, 뇌파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멀미를 예방하는 스마트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에 자극을 주어 멀미 유발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KAAV2가 개발 완료되어 전력화되면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AAV2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화력의 증가인데요. 앞서 언급한 40mm CTA4가 그 주인공입니다. CTA4란 탄두 내장형 탄약인 CTA를 사용하는 기관포를 말하는 것인데요. 추진체가 담긴 금속통 앞에 탄두가 달린 형태의 탄항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성능 발전에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재료로 납과 구리 등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위력을 높이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장전을 위한 구조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CTA탄으로 기존 탄약과 달리 플라스틱 탄피 안에 든 화약이 탄두를 감싸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통형의 탄환은 기존 탄환보다 약간 두껍지만 전체 길이가 짧아 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탄환 대비 30%나 체적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동일한 체적을 유지할 경우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포의 장전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장전 시간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T8탄을 사용하는 중기관총의 경우 회전식 약실이 적용되어 사용된 탄피가 뒤에 들어오는 탄에 의해 자동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별도의 탄피 배출을 위한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탄의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기에 기존 탄보다 훨씬 많은 양을 휴대할 수 있고 보관 또한 훨씬 용이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CTA4는 차세대 화기 시스템으로서 각국 군사 선진국들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무기인데요. 현재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에서 회전식 약실 방식의 CTA4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40mm CTA 기관포 개발에 들어가 이미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끝내두었습니다. SNT에서 제작한 CTA 기관포는 분당 약 200발의 속도로 40mm CTA탄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개발에 성공한 CTA탄은 연습탄과 날개 안정 철갑탄 두 종류로 이중 날개 안정 철갑탄은 기존의 40mm 철갑탄보다 월등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의 주력 장갑차들은 30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40mm CTA탄은 장갑차 간의 교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관통력과 연사속도로 방어력이 낮은 3세대 전차까지는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CTA 탄약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닌데요. CTA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의 보병을 제압하기 위한 전방 확산탄과 시가전에 적합한 철갑곡 폭소이탄의 개발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이미 경쟁은 시작되었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한국 역시 다양한 탄종을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6일 한국 장갑차 영상입니다. 또 터졌습니다.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대한민국 방산이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300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계약이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아직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는 공교롭게도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 체결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규모의 방산 계약은 폴란드가 아무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손을 덥석 잡고 무기 좀 팔아달라고 사정해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산된 안보 불안이 인접한 폴란드를 뒤덮었고 빠른 시간 안에 성능이 뛰어나고 신뢰도 높은 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킬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갑차 계약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후티 반군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상황 역시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돈이 썩어 날 정도로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곳에서 무기를 도입할 수 있지만 역시 믿을만한 건 한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눈도장이 찍힌 대한민국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연일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공습하고 있지만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빈도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공습을 통해 후티 반군의 전력을 확실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공격이 후티 반군의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임명한 예멘 특사 랜더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후티 반군은 예멘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미 정서가 심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의 갈등은 후티 반군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BBC 안보 전문 기자 프랭크 가드너도 후티 반군이 서방 세력에 맞서는 저항의 축으로 떠올라 아랍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이 후티 반군의 작전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미지 상승으로 후티 반군에 합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후티 반군이 이전보다 더욱 강성한 군벌 세력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으로서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미국은 이란과 하마스를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여기에 후티 반군과 전면전을 벌이기엔 명분도 약하고 여력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후티 반군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듯 투쟁하는 이슬람 분파라서 때리면 때릴수록 내부적으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보복으로 예멘에 폭격을 퍼붓고 있지만 지상전이 없는 폭격은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격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 영토가 됐을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미국이 공격을 받았고 보복으로 폭격했다는 사실뿐이지만 푸틴 측은 자신들이 미사일로 F-22를 격추했고 미군의 함선을 격침했다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고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는 자신들은 영원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함께할 것이라며 성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후티 반군과 교전을 치러오고 있었던 사우디는 기나긴 전쟁에 지쳐 지난해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을 논의하기도 했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며 백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사우디 영토 위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오가고 홍해를 통한 석유 수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내린 결정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방공 요격 체계로 미국제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운영해왔던 사우디가 지난 6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천궁2 수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4조 2,500억 원의 계약으로 향후 10조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방산제 팟이 예고되었는데요. 지난 13일 하나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단독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약 대상이 사우디 국방부가 아닌 국가방위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우디에는 국방군과 별개의 군대인 방위군이 존재하는데요. 사우디 방위군은 사우디 왕조에 충성하는 부족들로 구성된 군대로 쿠데타 방지 및 치안 유지, 이슬람 성지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왕실 직속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위 부대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총 8개 기계화여단과 4개 항공여단, 27개 이상의 독립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병력 규모가 16만 명 이상이며 아파치 공격 헬기와 함께 2600여대에 달하는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차량화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방위군이 운용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가 대부분 날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하나와의 MOU 체결로 하나의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군을 사우디 방위군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한 사우디는 천무의 사격지휘 장갑차로 하나의 장갑차 타이군 30대를 도입했는데요. 그 실사용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현지 생산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방위군에서 운용하는 2,500대가량의 장갑차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회는 한국에 넘어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 캐나다로부터 LAV-3 차륜형 장갑차 900대를 수입하는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방위군의 구형 장갑차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5mm 대전차포가 탑재된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외무부에서 사우디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자 사우디는 내정 간섭이라 반발하며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고 캐나다와의 모든 거래를 동결시키는 등 대규모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단교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캐나다 역시 사우디 언론인 피스 사건을 이유로 캐나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며 캐나다 장갑차가 고장 10대밖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차 사업은 무기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불안해진 중동 정세와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바라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산 협력으로 자국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하여 폴란드처럼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타이고는 21톤의 6륜 장갑차로 총 11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 주행거리는 800km에 달하는 우수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 함정용 워터제트를 탑재해 수중에서도 시속 8km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갑차 외부 전체에 복합소재 패널을 장착하고 차량 하부에 세미 V형 보호판을 채택해 8kg 폭약에 폭발에도 버티는 나토 표준 레벨 3의 우수한 하부 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실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경전차용 90mm 포와 자체 개발한 EOTS를 탑재한 포탑을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설계상으로도 그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동현지에서 지형별 주행 테스트를 선보인 타이거는 비포장도로는 물론이고 푹푹 빠져드는 고온의 사막, 온통 돌뿐인 산악지형에서도 거침없이 주행하며 차륜형 장갑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험지 돌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곤이 궤도형 장갑차 수준의 주행이 가능한 것은 타이어에 적용된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덕분입니다.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는 조종석에서 버튼 조작만으로 지형 특성에 맞춰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로 사막과 습지 같은 지형에서는 공기압을 줄여 접지력을 늘리고 단단한 지형에서는 공기압을 늘려 기동성을 늘리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의 치명적인 단점인 타이어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어 내부에 지지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 펑크가 나더라도 시속 90km로 주행이 가능한 럼플렛 타이어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는 항공 무기의 특징이 혹독한 자연환경을 가진 사우디의 요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우디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끝마친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방산전시회 WDS 2024에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를 모두 초청한 것인데요. 이 행사에는 하나그룹의 방산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3사가 모두 참여했으며 현대로템, LIGNEX1 등 국내 방산업체가 총출동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A사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이 전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K9 자주포, 천묵, 천검,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위주로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헬기용 전천후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ATGM 사업 1차 기술 평가를 통과하며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덕분에 중동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연장 로켓 천문은 다른 지상 화력무기 체계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춰 경쟁자를 압도했습니다. 또한 하나시스템은 우주에서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사위성으로 전장 상황 정보를 적외도 통신위성과 지상망으로 실시간 공유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부터 최첨단 레이다 제품군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로템 역시 기존 주력 제품인 K2 전차의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으며 LIGNEX1은 중거리 지대공 요격무기인 천궁2를 전시했습니다. 이렇듯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돈독해져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우디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사우디는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로 두 나라는 중동의 맹주이자 앙숙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우디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이란과의 외교에 마찰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관계는 관계이고 실리는 실리일 뿐입니다. 관계와 실리 모두를 챙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